드디어 승부는 이제 2대2 다시 원점 5세트로 돌아왔습니다. 5세트는 위마즈 선수의 성공입니다. 자, 위마즈는 1세트와 3세트 모두 초구 득점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5세트는 두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겁니다. 자, 방어 타격? 풀렸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원하게 거침없이 자, 지금 이 배치는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노란 공을 선택하느냐, 빨간 공을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네요. 이렇게 되면 3쿠션보다는 5로 공략할 겁니다. 네. 노란 공 선택하면서. 자, 코너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빠지네요.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살짝 스트로크가 끌림이 전달되다 말았어요. 일명 눌러쳤다가거든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나요? 자, 코너 맞고 자, 너무 좁혀지지 않네요. 좁혀진 거죠? 좁혀졌네요. 네. 그래도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야, 너무 셌어요? 네. 이런 대회전은 리버스 엔드 올라오는 그 느낌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백샷. 아, 좋아요. 이마즈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세트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한치의 여유도 없는 두 선수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3뱅크를 제공을 했다는 거는 살짝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네, 강민구 선수에게는 이마즈 선수에게 3뱅크 기회를 제공하면서 살짝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네, 네. 위마즈 계속해서 득점 올립니다. 4대0. 자, 모션은 그리 썩 배치가 다음 배치가 좋지 않다는 모션이었는데. 투뱅크를 가는데요. 부드럽게 가야 돼요. 자, 오, 자, 오. 아, 또 코너. 살짝 얇게 출발한 투뱅크. 자,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대회전. 서서히 이적구를 향해 갑니다. 네. 1점 풀어냈지만은 다음 배치 조금 가다가 있는 지금 배치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칠게 없어요, 지금. 네. 이럴 때 어떻게 쳐야 되죠? 일단은 잘 쳐야죠.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 세게 치고 보네요. 네?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세게. 자,
더 강력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살짝 밀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코너에 완벽하게 진입을 해야 될 바깥 돌리기 짧게. 좋습니다. 위마즈 선수 5대1. 자, 이제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위마즈 선수 거의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은 바깥 돌리기도 있고 왼쪽으로 섬세한 안으로도 있는데요. 자, 바깥 돌리기 시원하게 갈 것 같아요. 시원하게 가네요. 자, 시원하게 밀리죠. 너무 시원해요. 아... 네. 자, 당점을 조금 더 내려야 되는데 당점을 또 내리면은 또 이게 짧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바깥 돌리기 일접구 위치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강민구 선수와 위마즈 선수의 5세트 경기. 장단장으로 되돌아오는 원뱅크인데 네. 결코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자, 짧게 가야 돼요. 짧게, 짧게. 자, 짧게. 자. 와.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 감각이 이번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돌리기 많은 두께로. 자, 키스 뺏고. 좋습니다. 네. 네. 3점. 득점 올리면서 5대4 한 점차 추격. 자, 이번 바깥 돌리기도 너무 정면으로 맞았어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차라리 조금 더 얇게 맞았다면 다음 배치 상당히 좋았을 건데. 덤프쿠션. 자, 풀렸어요. 괜찮아요. 네. 좋네요. 5대5 동점을 만드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지금 위마즈 선수 갑자기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 당구 선수들, 땀 많은 선수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뭐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건조기가 담기나요? 살짝 바람이 살짝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건조기 개발하면은 당구 선수들 하나씩 다 갖고 다니면 전 세계 팔면은 이렇게는 팔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키스. 이건 또 뭔가요? 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키스 그리고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위마즈 선수는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자, 키스가 났고. 결국에는 만나야 할 이적구는 어떻게든 만납니다. 네. 위마즈 선수, 아, 정말. 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지금 그런 눈빛이었어요. 자, 한 번 더 키스나요? 자, 누가 더 빠릅니까? 누가 더, 아하, 이게 결국 또 뭔가요? 운명이었어요. 자, 이연속 행운의 득점. 이제 오 주여가 아니고 오 마이 갓이 됐어요. 와, 위마즈 선수 멘탈 나갑니다 지금. 자, 강민구 선수 뭐 키스 따위는 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계속 직진할란다 지금 그런 초이스예요.
자. 지금 눈빛이 나도 설명절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데 키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멘탈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약간 초연한 눈빛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자, 또 애매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키스 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좀 살, 키스 또 날 수 있어요. 안 났어요. 엄청 납니다. 자.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키스로 지금 위마즈 선수의 멘탈이 괜찮을까 싶거든요. 자, 지금 제가 웃는 이유가 아, 이번 것도 위험해요. 키스 했으면 또 들어갔어요. 내공이 아. 키스 내공이 강민구 선수가 또 있네요. 야. 자, 살짝 기분 상했어요. 네. 아. 무득점으로 자리로 들어가는 4이닝에 위마즈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딱 느낌상으로 에라이 모르겠다는 나도 키스 날 테면 나오라라 그러고 지금 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키스는 나지 않았고 자, 자 멋지게 덩크샷 횡단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이번 5세트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 조금은 투박하게 일적골을 터치했지만은 자 내공에 밀린 만큼은 믿음이 강했어요. 네. 목 타죠. 자 오늘도 강민구 선수 이번 경기 마지막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살짝 밀렸어요. 네. 자료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조금 더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도 살짝 내공이 당긴 공격이에요. 자, 오, 키스, 빠졌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번 빗겨치기. 상당히, 오, 키스, 가까스로 모면하고. 자, 이번 키스가 났다면. 네, 미마주 인사하네요. 네. 또 어느 정도 동뜨개졌습니다. 야 너무 두꺼워요. 오 여기서 두께 오 너무 완벽하게 미스인데요. 지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강민구 선수의 완벽한 키스 득점의 연속. 자 그 두 번의 키스의 득점이 위마즈 선수의 멘탈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틀려도 너무 틀리게 지금 두께가 맞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짧아요. 오, 또 키스로 각을 만들어줍니다. 자, 아, 설마요. 설마. 자, 와, 이거는 와, 이 정도면 자, 이제는 살짝 기분이 상한 게 아니고 바로 표현을 자, 애매합니다. 완벽하게 짧았던 이 비껴치기. 나 집에 갈란다. 그런 얼굴이에요. 와, 자리로 들어가다가 강민구 자, 선수가, 와.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민망해요. 그렇죠. 해도 너무 지금 미안한 상황에 강민구 그렇죠. 선수. 그러나 이 키스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길게 세워치기 또 깔끔하게 또 빠져나가네요. 네. 자, 될 뻔했어요. 와, 정말 묘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번 5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의 5세트, 마지막 세트 경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키스의 위력이 연달아서 지금 몇 번입니까? 네. 저거는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정말 강민구 선수가 선행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도 키스 많이 나왔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저는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길게 쓰리뱅크. 한 자, 번에. 쓰리뱅크. 회심의 한 방입니다. 네. 자, 아직 기회 많아요. 자, 조금 길어요. 허허, 이렇게 또 길게 빠져버리면은. 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쓰리뱅크. 워낙 긴 각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팔로우를 너무 크게 넣었어요. 조금 더 스트로크를 아낄 필요가 있었던 쓰리뱅크인데. 자, 9대 9 석점차. 이제 강민구 선수 2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이면 오늘 경기 매조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자자. 아, 어려워요. 축구생. 아, 이번 차라리 아래에 있는 하얀 공 좀 공간은 적어도 충분히 원뱅크 넣어서 코너까지 쭉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자세가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빨간 공을 선택했어요. 네, 미마자 선수도 원뱅크가? 아, 어려워요. 노란 공 원뱅크 넣어치기는 조금 어렵고. 바로 길게는 조금 어려운 지금 공간인데. 차라리 오른쪽으로 안으로 짧게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안으로 짧게도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원뱅크 넣어서 부드럽게 키스! 키스! 그만큼 얇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타이밍을 빼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적구 공간이었습니다. 자, 잘 쳤는데, 정말 미세한 타이밍. 아. 강민구 선수 다시 한번 쿠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인데요. 마지막! 자, 안 돼요. 아, 네, 두 번 연속 실패. 두 번 연속 끝내기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강민구 선수. 워낙 멀리 있는 원뱅크 되돌아오기 때문에 원쿠션 설정하는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웠네. 네. 자, 남은 점수 2점, 4점. 짧아요. 자, 그만큼 왼손으로 스톱으로 안으로 짧게인데, 그만큼 부드러움 유지할 수 없었던 과정이 톡 찍어치기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배치였습니다. 왼도 왼손 연습 많이 하셔야죠. 연습 많이 해야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데뷔 전에 32강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예요. 아, 자, 뱅크샷 또 길어요. 아, 자, 지금 세 번 연속 뱅크샷이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3이닝 연속 공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 뱅크샷 계속 실수가 나온 거 보니까 저도 오늘 정희창 선수 경기에 4세트에 자, 13점에서 투뱅크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자, 대회전 1점이 되면은 이거 몰라요. 재밌어져요. 네? 자, 밀려요, 밀려요. 오, 아, 밀렸어요. 자, 답답하게는 미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선수 모두 뭔가 될 듯 하면서 자. 자, 이거 지금 이 바깥 돌리기도 만만치 않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깥 돌리기는 엄청난 내공이 있지 않고는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키스가 조금 걸려있는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약간 두께에서 많은 두께가 아 너무 두꺼웠어요. 네. 3이닝 연속 9대7의 스코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인데 자, 키스가 있어요. 오, 어, 빠졌어요. 주스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 진행. 이제고 좋습니다. 터치. 아. 드디어 자. 한 점 추격하는 위마즈. 지금 에버리지는 좋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 이 경기의 몰입도에서 엄청난 재미난 요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쳐서 3점대, 4점대 경기도 재밌지만은 이렇게 작은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자, 밀려요. 반드시 밀립니다. 네. 아, 또 각도가 더 멀어져요. 자. 자, 동점을 만들지는 못하고 자리로 들어가는 위마즈. 길게 단단장으로 한번 자, 너무 두꺼웠네요. 네. 요거까지 봤을 리는 없고, 자, 원맥인데. 또 한 번 백샷. 자, 키스! 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에는 일제쿠가 야속할 따름이네. 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한 번은 일제쿠가 또 해방을 놓는. 키스가 나왔어요. 네.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점의 기회를 만듭니다. 네. 자, 또 키스 있어요. 자,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네. 아, 키스. 자, 그리고 드디어 원백크 넣어치기 나왔어요. 네. 자, 지금 이 원뱅크는 대략 100번 치면 한 2번 정도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배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민우 선수 이번 5세트 후반 들어서 뱅크샷 4번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원뱅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경기 끝납니다. 자, 툭 그냥 편안하게 툭. 그렇죠? 네. 강민구 끝납니다. 드디어 경기를 끝내는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선수가 위마즈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